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알테어 기술본부의 신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우스의 솔트 SPH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 SPH는 이름 그대로 해석 진행 중에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솔리드 요소를 SPH 요소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방산 분야의 종말탄도 해석, 즉 무기 체계의 충돌 현상과 같은 고속 충돌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초 개발되었고요. 요소의 극심한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가티브 볼륨이나 타임스텝 감소 현상 등을 방지해서 해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충돌 문제에서 라그랑잔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재질의 럽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로전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해석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솔트 SPH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의 삭제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실제 물리 현상에 가까운 형태로 모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해당 이미지들은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관통 현상을 모사한 사례인데요. SPH 방법을 동반한 풀 SPH, 그리고 솔트 SPH 방법, 그리고 라그랑지안 요소를 사용해서 요소의 삭제 옵션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좌측 상단에서 보고 계시는 풀 SPH 방법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나 세라믹과 같은 브리튼한 재질을 정의하는 경우 사용하지만 라그랑지안 요소 대비 사용되는 시스템 리소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두 개의 그림이 라그랑지안 요소를 사용한 건데요. 라그랑지안을 사용을 해서 재질의 어떤 삭제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요소의 변형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최종적으로는 네가티브 볼륨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해석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요소의 삭제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요소가 삭제되어서 실제 물리 현상과 거리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솔트 SPH 기능을 이용하여 해석 진행 중 예상되는 요소의 퀄리티 문제를 방지하고 요소의 삭제 옵션 대신에 SPH 요소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솔트 SPH 방법은 헥사와 테트라 형태의 라그랑지안 솔리드 요소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오일러리안 요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타입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타입 14번 솔리드, 그리고 직교 이방성 특성을 가지는 타입 6번 솔리드가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 솔리드 옵션, 즉 요소의 적분점은 리듀스드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는 1번, 2번, 그리고 24번 옵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솔트 SPH의 옵션 중에서는 NDIR 옵션을 통해서 솔리드 요소가 SPH 요소로 변환될 때의 요소 개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1번에서부터 9번까지의 옵션이 정의가 가능하고 각 옵션은 요소의 방향당 입자수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즉, 헥사 요소에서 NDIR 옵션이 2인 경우에는 한 방향당 두 개의 SPH 요소로 하나의 헥사 요소가 8개의 SPH 요소로 변형이 되고요. 테트라 요소에서 NDIR 옵션이 3인 경우에는 한 방향당 3개의 SPH 요소로 하나의 헥사 요소에서 10개의 SPH 요소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솔트 SPH에서 이제 솔리드 요소가 SPH로 변환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솔리드 요소가 삭제되는 조건 또는 컨택이 감지되는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소가 삭제되는 걸로 인해서 이제 SPH가 변환되는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재질의 페일리어 카드에서 정의한 조건 내에서 데미지가 1 이상이 되는 경우 요소가 삭제되고 이를 SPH 요소로 변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타임스텝에 의해서 요소가 삭제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엔진 파일의 DT 엘리먼트 del 옵션을 사용을 해서 요소의 극심한 변형으로 인해 타임스텝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해당 요소를 삭제하고 이를 SPH 요소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컨택을 통해 SPH 요소에 대한 변환이 가능한데 타입 7의 I100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카드의 목적은 원래는 에어백 해석을 할때 컨택 여부를 감지해서 벤트홀의 개폐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됐는데요. 솔트 SPH에서는 해당 카드를 이용을 해서 컨택 인터페이스 내에서 요소가 감지되는 경우 해당 요소를 SPH 요소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솔트 SPH 파트가 뭐두개 이상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컨택이 필요 없이 영역 내에 존재하는 솔리드 요소가 자동으로 SPH 요소로 변환돼서 계산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두 개의 솔트 SPH가 초기 상태에서 만나는 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에 접촉하는 경우 이니셜 컨택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SPH 요소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물체를 정의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파트가 정의된 경우가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SPH 글로벌이라는 SPH 글로 카드에서 iSolid2 SPH 옵션을 이용을 해서 그 컨택에 대한 개체를 파트 베이스가 아니라 서브셋 베이스로 컨택을 감지하고 그리고 SPH 요소로의 변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솔트 SPH 기법 중에 이제 컨택을 이용을 해서 SPH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뭐 수면으로 항공기가 착륙하는 디칭 현상이나 연료 탱크 내에 유동을 표현하는 슬로싱 그리고 소프트 소일에 대한 충돌 현상 등 유체를 표현하는 해석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석 방법적으로 보면 장점과 한계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부적으로 컨택이 감지된 지점에 대해서는 SPH 요소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아주 큰 변형을 하는 유체를 모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커플드 오일러리언 라그랑지안 즉 CEL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머티리얼 모델이나 멀티 머티리얼을 모사하는 경우 CEL 방법이 뭐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고 또 뭐 상대적으로 유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경우 솔트 SPH는 대상 재질에 대해서만 모델링을 해서 해당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서 CE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질의 이동이 예상되는 순간 즉 뭐 공기 영역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델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 요소 대비 SPH는 개별 요소에 대한 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체 요소를 SPH로 사용하는 것보다 극심한 변형이 동반되는 충돌 선단에 있는 요소만 SPH로 변환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계산 시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뭐 SPH를 사용한 예시 형태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1992년도에 프랑스의 세리스라는 인공위성이 자국의 로켓 몸체와 우주공간에서 충돌해서 파손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공간상에 발생하는 충돌은 하이퍼벨로시티 임팩트 문제로 정의가 되고요. 충돌체가 충돌 후에 완전히 비산하는 형태의 거동을 해서 SPH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라디우스를 이용해서 판재 타겟의 소형 운석의 충돌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요소 모델과 동일하게 많은 요소가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솔트 SPH 기능을 활용해서 계산 시간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운석 충돌 시나리오에서 어떤 해석을 풀 SPH와 솔트 SPH로 구성을 하여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좌측에 보고 계시는 두 개의 이미지는 타겟에 대한 변형 결과 이미지고요. 우측 이미지는 전체 모델에 대한 압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각 이미지에서의 좌측 우측 결과는 각각 풀 SPH와 솔트 SPH 모델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해석 기법 간의 어떤 판재의 변형이나 내부 압력파의 전파 이러한 결과들이 모두 유사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풀 SPH가 약 100만 개의 요소를 사용을 해서 6,800초가 소요된 반면에 솔트 SPH는 25,000여 개의 솔리드 요소로 해석이 시작되어서 3,700개의 솔리드 요소가 약 80만 개의 SPH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2,500초 정도가 소요되어서 계산 시간 측면에서는 약 2.7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시나리오 내에서 기본적으로 컨택에 의해서 솔리드가 SPH로 변환이 되었고 타임스텝에 대한 변환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초기 상태의 솔리드 요소의 타임스텝이 15마이크로세크인데 변형에 의해서 그 요소에 의한 타임스텝이 11마이크로세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SPH 요소로 변환되게 정의가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콜스한 솔리드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고 파인한 SPH 요소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서
하나의 핵사 요소가 방향당 개수인 그 NDIR 옵션이 3으로 총 27개의 SPH 요소로 변환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응력 집중 부만 파인한 내쉬를 사용을 해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관심 영역에 대해서만 파인하게 변환되는 솔트 SPH의 어떤 정의 조건을 활용을 해서 풀 SPH 대비 계산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솔트 SPH의 예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정의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제는 EU의 군사 규격인 스탄악 4496에서 정의된 스틸 재질의 표준 파편이 알루미늄 강판에 충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강판은 두 가지 파트로 모델링이 되어서 초록색 파트는 해석 종료 시까지 솔리드 요소인 부분이고요. 파편과의 어떤 충돌이 발생을 하는 파란색 파트는 솔트 SPH로 정의된 파트입니다. 네, 먼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티리얼 페일리어에 의해서 요소가 삭제된 경우와 솔트 SPH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좌측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 즉 변형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고요. 요소가 솔리드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변형이 되고 나면은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솔트 SPH 대비 낮은 변형 에너지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어떤 키네틱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파편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타겟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타겟 요소가 해석에서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감소되는 운동 에너지도 작고 해석 종료 시점에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세팅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전체적인 세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석에 사용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돌체는 스탄악 4496에서 정의된 표준 파편으로 스틸 재질이고요. 직경은 14.3mm, 길이가 15.56mm이고 초기 속도는 1500 m/s로 운동하는 상태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두께가 27mm인 알루미늄 판재 형태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해당 예제는 이제 라그랑지안만 사용하는 해석 결과를 먼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솔트 SPH를 사용을 해서 해석에 대한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 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라그랑지안 요소만을 이용한 해석인데요. 재질의 페일리어 모델로 존슨쿡 페일리어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 I fail SO 옵션에서 재질의 누적 데미지가 1 이상 되는 상황, 즉그 재질이 페일리어 크라테리어에 도달했을 때의 거동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I fail SO가 1인 경우에는 요소가 삭제가 되는 옵션이고요. 2인 경우에는 재질의 강성을 표현을 하는 데비아트릭 스트레스를 제로로 정의하는 방식, 즉 강성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제 먼저 결과를 비교를 했고요. 독립적으로 이제 해당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법은 한계를 좀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요소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요소의 삭제로 인해서 재질 거동 자체가 브리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해석 과정에서 질량과 에너지 에러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의 데비아트릭 스트레스를 제로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질량 자체는 보존이 되지만 특정 변형 이상에서 수치적으로 이상 거동을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네가티브 볼륨이나 타임 스텝이 작아지는 문제에 의해서 해석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두 가지 방법을 조합을 해서 이러한 관통 문제를 정의하는데 케이스마다 추가적인 재질이나 어떤 요소의 이로전이라든가 아니면 컨택에 대한 튜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솔트 SPH를 이용을 해서 요소의 과도한 삭제 문제 그리고 극심한 변형에 의한 요소 퀄리티 문제 없이 어떠한 이러한 문제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솔트 SPH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예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을 불러옵니다. 예, 모델상에 정의되어 있는 파트들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화면상에 존재하는 파트는 파편에 해당하는 스탄하크 파트와 알루미늄 판재의 외부 그리고 솔트 SPH로 정의될 판재의 내부 파트로 총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화면상에서 엘리먼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트 SPH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요소가 SPH 요소로 변환되어서 속해질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해석 시작 시점에서는 비어 있는 컴포넌트로 정의되고 솔리디오서의 프로퍼티 카드에서는 솔투 SPH의 타겟으로 정의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머티리얼 모델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본적으로 마하 레벨 이상의 고속 충돌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 해석과는 다르게 equation of state, 즉 상태 방정식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은 이제 외부의 어떤 고압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밀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방정식은 이제 현재 모델에서 적용된 그루네인센 EOS인데 머티리얼 36번 하이드로 존슨쿵 모델에서 추가 옵션을 통해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물성은 이제 타겟 재질에 해당되는 알루미늄 판재의 강성 모델과 상태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신 그 스트렝스 모델과 EOS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타겟 알루미늄의 페일리어 카드에 대해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솔리드 요소를 SPH로 변환하게 되는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페일리어 모델에 정의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페일리어 카드로 정의를 해서 MAT 카드에 어사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이제 재질의 페일리어 크라테리아에 도달하면 강성이 제로가 되는 IFLSO 2번 옵션을 사용을 했고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솔리드 요소가 SPH 요소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해석 과정에서는 구동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편 재질인 스틸 재질의 강도 모델과 페일리어 모델, EOS 모델입니다. 스틸 파편의 경우에는 페일리어에 의한 SPH의 변환이 아니라 컨택트 디텍션에 의해서 SPH 변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페일리어 카드는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해석 중간에 생성될 SPH 요소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효거리 H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라디오스에서는 SPH 요소 간 간격의 1.5배 수준을 추천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본 해석에서는 타겟과 충돌체 모두 1.5mm 간격의 SPH 요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효거리를 2.25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SPH 개별 요소의 질량을 정의하는 MP 카드 같은 경우에는 풀 SPH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링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솔트 SP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정의될 필요가 없이 해석 과정에서 요소의 변환이 발생하는 시점에 솔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솔리드 요소의 프로퍼티 카드에서 솔트 SPH 옵션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퍼티 옵션을 세팅한 후에 하이퍼웍스에서 카드 최하단에 있는 옵션을 활성화시킨 후에 방향별 SPH 요소의 변환 개수 옵션인 NDIR 옵션과 변환될 SPH 요소가 속할 컴포넌트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타겟 요소의 경우에는 3mm 크기를 가지는 모델인데 이를 NDIR 2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솔리드 요소가 4개의 SPH 요소로 변환되는 옵션으로 정의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SPH 요소 간 간격은 1.5mm가 됩니다. 네, 파편의 경우에는 1.5mm 크기를 가지고 있고 NDIR 옵션은 1번으로 솔리드 요소와 SPH 요소가 1:1로 변환되도록 세팅을 하고 동일하게 SPH 요소가 속할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를 해줍니다. 네, 해석에 대한 세팅이 완료되었는데 이제 모델 파일을 살펴보면 컨택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제 두 개의 솔트 SPH가 컨택을 하는 경우 별도의 컨택 조건에 대한 정의 없이 인접한 솔리드 요소는 자동으로 SPH로 변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석 초기 충돌 선단의 파편과 타겟이 SPH 요소로 변환되고 추가적으로 컨택이 발생하거나 타겟의 페일리어 조건에 의해서 SPH 요소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성된 모델을 익스포트 후에 솔빙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석을 통해서 이제 H3D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접촉 조건에 대한 정의 없이 어쨌든 정상적인 접촉과 파편의 관통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요소가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나 에너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제의 해석 조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관통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편의 속도를 2000m/s로 증가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이제 우측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타겟이 완전히 관통되는 현상까지 안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했던 이미지인데요. 좌측 변형 에너지 그래프상 솔리드 요소의 변형으로 요소가 삭제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낮은 변형 에너지 결과를 보였는데 솔트 SPH 방법을 사용하여 요소의 삭제 없이 훨씬 더 큰 변형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고 운동 에너지 우측에 있는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도 솔리드 요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질 삭제로 인해서 타겟에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관통되는 반면에 솔트 SPH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석 과정 내에서 완전히 운동 에너지를 소모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라그랑지안 솔리드 모델을 솔트 SPH 방법을 통해서 SPH 요소로 변환하기 위한 세팅은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택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이 솔트 SPH 파트 간의 접촉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SPH 요소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어떤 추가적인 접촉 조건에 대한 튜닝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SPH 요소의 크기는 방향별 요소 개수 옵션인 NDIR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었고 요소의 파손을 고려할 때 삭제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가 보존되는 대로 보존된 상태로 현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관통을 동반하는 고속 충돌 문제에서는 솔트 SPH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